윤관 장군은 고려시대 왕건을 도와 공을 세운 개국 공신 윤신달의 후손으로 아버지 윤지평이 검교소 부도감이라는 직책을 지녔다는 것 외에 집안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지 않다고 합니다. 윤관 장군은 고려 문종 때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친 끝에 숙종이 즉위하자 숙종의 즉위를 요나라에 알린 이후 출세길이 트여 여러 내직을 거쳤다고 합니다. 1104년 여진족이 강력하게 성장하자 이를 토벌하기 위해 북방에 진출했으나 강력한 여진의 기병에 패배하였고 숙종에게 고려군의 문제점을 진언하고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만들어 이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윤관 장군이 별무반을 편성해 훈련을 시키며 침략을 준비하던 중 숙종이 죽었고 예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예종은 선악의 정책을 계승하여 윤관으로 하여금 1107년 17만 고려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부연수 오연총과 함께 함경도 일제로 출전하여 그 지역의 여진족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동북 구성을 쌓고 예종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개경에 가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윤관 장군은 문무를 겸한 공신으로 1111년에 승하하시자 1130년 예종의 묘정에 대항되었습니다. 그 후 윤관 장군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으나 1747년 후손들이 지금의 자리임을 주장하여 1764년에 공인되었다고 합니다. 홍살문을 지나 들어서면 오른쪽이 올라가는 길이고 왼쪽에 내려오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윤관 장군의 묘역은 왕릉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히 크고 웅장합니다. 봉분 뒤로는 담장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고 봉분 앞으로는 문인석과 무인석을 비롯해 동자석과 석양, 석마 등이 양쪽에 줄을 지어 서 있다고 합니다. 여충탄은 윤관 장군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사당으로 윤관 장군의 영정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음력 3월 10일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여충사 내산문 옆으로는 파평융치 청소심씨 화훼 기념비가 있습니다. 윤관 장군 묘역 우측으로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청송심씨 심지원의 묘역이 있는데 당시 청송심씨에서 윤관 장군의 묘역 일대를 파헤치고 청송심씨의 묘두를 사용하여 분쟁이 있었는데 왕등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400년이 지나 합의를 하고 화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전시관은 윤관 장군의 생애 업적 등을 볼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묘역 오른쪽으로는 제실과 관리사가 있으며 밖으로는 윤시중 교사총비와 천마총비가 있는데 윤관이 출정 때 하사된 교자와 전쟁 때 사용하던 말을 묻어주고 비를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윤신달 시조로 시작된 파평윤씨는
고려와 조선 때 5명의 왕비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시인 윤동주와 윤봉길 의사 같은 유명한 분들이 있고 가수 윤두현, 배우 윤여정 등 많은 연예인들이 파평 윤씨라고 합니다. 파평 윤씨의 문관, 무관이자 고려의 장군인 윤관 장군의 묘역, 이곳은 사적 제32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관 장군 묘는 2011년 파주 윤관 장군 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